그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. 지영언니 앞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입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래를 사랑하시는 실력자분들, 음치분들 아직도 저희는 두팔 벌려 환영하고 있고요. 초록창에 그 너의 목소리가 보여지시면은 지원서 쉽게 다운받으셔서 바로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. 네, 언제든지. 근데 음치할 수 있잖아.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. 자, 실력자.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세요. 실력자라니까. 1번은 아니에요. 내 생각도 그래요. 잘할 것 같아. 둘 다 실력자고. 떨고 있어 지금.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나를 잊지 말아요. 어, 나 진짜 몰랐어. 아, 목소리 너무 예쁘다. 눈물이 입을 가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날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진짜 진짜 지금은 말할 수 있다. 지금은 말할 수 있다. 어, 알고 있었어? 그러고 나한테 계속 설명을 하는 거야? 노래 잘못할 줄 알았어요. 노래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스라이드를 진짜 치밀한 게 아까 제가 일부러 신의신에 봤는데 와가지고 왕 작가님한테 이 물 마셔도 돼요? 그랬더니 와. 왕 작가님이 네, 얘 드세요. 마셔도 돼요? 이런 거. 일부러 한 거야? 그럼 내 앞에서?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. 방송 작가 6개월 차 됐고요. 와. 펑크가 나서 한 것도 사실인가요? 제가 아니긴 했는데 네. 이게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나오게 됐어요. 그러면 어제 펑크가 나신 분 덕분에 졸제 가수가 되셨을 수도 있겠네요. 그러니까 약간 좀 운명을 좀 믿어요. 자 그럼 이거는 자 작가님들한테 선배님들한테 네. 아, 저, 네 너무 사랑하고 여기 지원 많이 해주세요. 아직 초록창에 검색하시면 뜨거든요. 음치 데모집 네 솔직히 데모집이에요. 아~